저의 권욱이에요. 찍지 마세요. 됐어요. 논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논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찍지 마세요. 어머, 냉랭이가 나 싱가폴 착장해준 거 보여줄까? 냉랭이랑 나랑 커플로 1번. 이거는 첫날. 아, 뭐 첫날 둘째 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다 냉랭이가 골라줬어. 가지러니 냉랭이가 이거 나 강아지 씻기는데 착장을 했더라. 4일차까지. 나 근데 이 4일차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지금 내가 방금 올린 거 있지. 난 이 4일차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이거 바지가 진짜 이쁜데 위에 티셔츠도 앞에 세에서 샀는데 사이즈가 너무 딱 떨어진 거야. 그리고 이거 다 냉랭이가 코디했는데 어때요? 첫날 티셔츠는 이거 타조 언니가 사준 건데 첫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4일차가 근데 난 제일 이뻐. 이거 바지 지그재그에서 5만원, 티셔츠 스투시 5만원, 이거 원피스 그때 GN의 의상실에서 7만원 주고 샀나? 이것도 어디 브랜드인데 이거 8만원인가 10만원인가? 4일차가 너무 이쁘다니까. 4일차 저 티셔츠도 개 이뻐. 기대돼. 싱가폴 내일 가. 이제 오늘 일 끝나고 바로 공항으로 가가지고 싱가폴을 가거든요. 짐 지금 다 챙겼는데 지금 두 개 다 무게 초과야. 지금 챙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챙겼는지 모르겠어. 근데 공항 갈 때는 그냥 이거 입고 가려고. 여기다가 이제 바지만 이따 갈아 신고 여기 에어포스 신었거든? 에어포스까지 여기다가 이제 바지만 이제 갈아입고 출발해야죠. 뭐야? 감기 걸릴 것 같아. 그래도 꼭 젖가슴을 다 내놓고 왔어? 꾸안꾸. 감기가 걸릴 것 같다는 둥 무슨 날씨가 춥다는 둥 그래요. 젖가슴은 다 내놓고 그 위에다가 몽클 바람막이를 입고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젖가슴을 다 내놓으니까 춥지. 뭐야? 젖가슴을 다 내놨다고 여자가! 저 언니는 조선시대였으면 사형감이야. 어디 여자가 젖가슴을 다 내놓고. 마이야. 나 오늘 공항룩 어때? 어머 너무 캐주얼하고 이쁘다. 바지는 바꿀 거야. 왜? 바지는 노란색으로 바꿀 거야. 공항룩 어때? 여기다가 에어팟 맥스까지. 선글라스까지. 예스. 저희 오늘 공항룩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공항룩이에요. 찍지 마세요. 됐어요. 논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논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과거가 있는 여자예요. 찍지 마세요. 과거 따윈 뭐.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 여러분. 형이 몽클 짭이에요. 다 짭이야. 다 가짜야. 언니 다 가짜야. 신경쓰지 마라. 언니에 대해 신경쓰지 마라. 찍지 마세요. 논란 있는 여자예요. 사연 있는 여자예요. 텐션 올려? 텐션 올려? 언니 가방 한번 보여줘. 아유 됐어. 보여줘. 궁금한데잖아. 한번 보여줘. 아유 뭐 다 똑같지 뭐. 아유 그냥 가방. 다 있어? 자기 왔어? 어. 약간 조용히 해야죠. 어머. 자기 아이폰 맥스 좀 가져와. 예, 에어팟. 빨리 한 번. 나 중대사까지 제발. 제발 한 번만 제발. 제발 가기 전 제발. 그래. 선글라스도 나 공항 패션 완성 아직 안 됐거든. 재벌집 있잖아. 아들내미 말썽 졸랑 피우는 맛으로 말. 재벌집 아들내미 이제 약간 강남에서 오는 그런 스타일 같아. 오늘 패션이 너무 힘준 거 아니야 강냉냉해? 모자라? 아니 모자란이 아니라 되게 착한 왜 재벌집 아들 있잖아. 사고 뭉치. 이제 공항 패션 완성이야. 어머. 공항 패션. 너 실버 그레이였니? 블랙. 아 이게 블랙이야?
우리 너를 원해. 내가 만든 쿠키. 아, 이거 쓸 거야? 어. 써봐봐. 손예진이 사랑의 불시착에 쓰고 나온 거 알지? 예진 씨. 하이보이 너를 원해. 어때요? 여러분 찍지 마세요. 어, 저 사연 있는 여자란 말이야. 어, 저 논란 있는 여자란 말이야. 어, 찍지 마세요. 나 근데 진짜 약간 조용남 같은데 조용남. 구경 한번 와보세요. 너무 티나? 아니야. 편한 거 아니고 제일 좋아. 어때 자기? 귀여워. 귀여워.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항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저기 저희 비행기는 언니 햄버거 지금 두 개요. 싱가포르 갈 예정입니다. 언니 햄버거 두 개 달라고요 언니.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거 약간 좀 아닌데. 왜? 앉으십시오. 일어났다가 처맞을 때.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